제가 말할라 했는데, 네, 자세히 보면 파팅 라인 쑥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 라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보면 쭉쭉쭉 가는데, 이게 아마 금형 뜰때 나온 라인일 겁니다. 어쩌겠어요? 갈아야지 뭐. 갈아야지. 지겹다. 이놈의 사포질 인생. 언제쯤이면 벗어나 보냐, 진짜. 아우. 일단, 사포질 하다 보니까, 밑색이 오렌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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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라 해야 하나? 오렌지색? 오렌지색으로 칠해졌다는 걸나 알게 돼가지고, 원래는 이 녀석이 이제 갈색이었는데, 리페인트를 하려고 서페이스를 뿌려봤다가 저게 지금 이 짓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우, 구석대기가 잘안 갈리네. 여기랑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 끝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갈아주고, 근데 아마 여기 라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여기도 좀 갈아주고, 이렇게 조금씩. 이거 참 갈기 참 애매한데로 여긴가? 파팅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나? 갈기 힘들면 아트 나이프로 예 하십시오. 예, 조심해서 닦으셔야 돼요. 저게 잘못 닦아지면 또한번또 해야 돼요, 저게. 될 때까지. 그게 제일 귀찮아요. 뭔 파팅 라인이 이렇게 길어, 씨. 이걸 또다 갈아야 돼, 아. 내가 어쩌자고 일을 벌려갖고, 진짜. 그냥 냅뒀어야 했는데. 색깔은 점점 빛이 바래서 안 이뻐지고, 뭐 색을 칠해볼까 해서 살짝 덮어봤다가, 와, 여기까지 파팅 라인이 있구나.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또 지나가니까 아트 나이프를 좀 세워서 빡빡빡빡 긁듯이, 너무 세게 긁으면 이제 때가 밀리니까 그냥 살살 그냥 표면을 그냥 쓱쓱쓱 긁어낸다 생각하고요. 이쪽으로 지나가네. 요리로 지나가네.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라인 하나가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오. 헤어스타일이 좀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네요, 보니까. 아하. 어허. 이렇게 와서 아마 여기가, 이런 건좀 어쩔 수 없는데, 아트나이프로 다듬어 줘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런 데는, 사포가 잘안 들어가요. 스펀지 사포도 잘안 들어가고, 종이 사포도 잘안 들어가니까. 귀찮지만, 이런 데는 아트나이프를 좀 세워서, 갈고 나서, 스틱 사포 400번으로, 살짝, 딱, 그냥. 빡빡 미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을 싹싹싹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갈아주시면 어느 정도. 근데 이걸 갈아보니까 밑색으로 오렌지색을 칠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갈색 밑에다 오렌지색을 칠해가지고 색을 이렇게 갔다라는 거니까. 뒷머리를 갈아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정말 지금 이다 바라는 건데, 얘는 라인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밑으로 왔고,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다시 이렇게 왔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어우,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같이 붙여놨던데, 아마 작업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일단 가는 것부터 좀 갈고, 귀찮지만 이걸 좀 갈아줘야, 그리고 앞머리도 쓱쓱쓱 좀 갈아주시고. 네? 다음 주요? 휴무일이래요? 아, 맘 먹고 작업 좀 해볼라 했더니 쉬라네. 아, 근데
저희가 10주 수업 그대로 가버리면은 8월, 예, 8월 첫째 주인가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이게. 그거 지금 얘기를 해갖고 특강을 지금 한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하고 그 앞주에서 한 2주 정도로 지금 잡아놓을 생각인데 일요일 날 오후에요. 그러니까 뭘 할지 아직 지금 프로그램 아직 안 잡았고요. 아무튼 다 간 것 같고 다 갈았나. 이쪽도 보면 라인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있네. 아 다 된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어. 이런 데 교묘하게 숨어 있네. 아 근데 쉬운 작업이 하나도 없어. 좀 간단하게 가볼라 했더니 괜히 일을 벌려서 고생을 하는. 아, 왜 이러고 산다냐. 어우 여기 있고 그 다음 이쪽 라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쪽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는 그냥 넘어가는데 보이는 데는 일단 잡아줄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라인이 지나갈 것 같은데 있나? 근데 거의 안 보여서 이걸 굳이 다듬어야 할까? 아, 지겨워 씨. 와 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라인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 있네 여기. 와, 사포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아, 이걸 또 잡아내고. 이쪽 어차피 거의 보이지도 않을까 그냥 냅두고 여기서 라인 이렇게 가나? 어 이건 그냥 종이사포 써야겠다. 종이사포 몇 번이지 얘가? 400번 써야겠다. 400번으로 에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다고 사포질만 지겹게 사포질을 하고 조금씩 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 보이는 데도 좀 갈아주고 이런 데 가는 게 너무도 잘 안 보이는데 손은 넣어야 하고 이게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종이사포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참 그 이런 뭐 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 오 사포질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고 있어요. 나 점점 미쳐가는 거 아닌데. 그래서 또 갈아주고. 오케이. 400번 어느 정도 쳤고. 아, 여기 또 있구나. 여기. 파팅 라인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사포질을 좀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400번 쓰고 나서, 그 다음 이제 600번. 320번, 400번. 여기가 600번 이쪽 번호인 것 같은데 나와라. 아휴 넌 냅두고 일단 스틱 사포부터 스펀지 사포부터 400번을 쳤으니까 400번 썼으니까 400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600번 쓰고 나서 이제 1000번 그 순서대로 싹싹싹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리페인트를 하려면 일단 갈아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정도는 갈아줘야 하는 거예요. 조금씩 갈고 조금씩 갈고 그다음에 여기도 좀 갈고 오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갈고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싹싹싹 이렇게 갈아주시고